수도 있어. 찍고 들어오셨는데 100명 다 찼으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. 이 하이닉스 같은 지금 빨리 QR코드 지금 나왔대. 빨리 찍어야지.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 10월 저점 대비해서 50%씩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눌림폭 제한적인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 랠리에 이 하이닉스의 기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의 비교 방송에서 계속 해드렸죠. 오늘 22시 30분에 또 해드립니다.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다.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. 그래서 7% 장중에 올라오고 6%대 폭등으로 마감한 거예요. 1월 28일 날 IR 컨퍼런스 콜 통해서 그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와준 겁니다. 그런데 얘도 어마어마한 캔들 교육이잖아. 우리는 캔들 기초 교육이잖아. 22시 30분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거고요. 펀드멘탈 교육을. 캔들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. 캔들 교육을. 이 캔들 교육을. 여기서 우리는 쇳별형이 뜨고 난 이후에 장악형이 떠주면 좋겠다라고 또 망치형이 떠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놨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? 이 흐름이 장악형 떠주세요라고 장악형 떠주세요 장악형 이렇게 했더니 훅 밀렸다가 망치형이 떴더라. 지난주보다 올라가서 끝났더라. 시가총액 2위 탈환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.